상윤이가 너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나도 상윤이 좋아. 상윤이가 눈치가 없다. 이응지은. 왜? 인정. 상윤이 바보야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캔티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. 포라르르 형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스팸 할래? 아니 뭐 하실 건데? 하세요. 베스킨라빈스 할래? 아 하세요. 먼저 하세요. 31말 하는 사람이 쉬는 거야. 네. 나 한다. 해? 하세요. 나. 31 말하면 지는 거야? 아 예. 그냥 하세요. 1, 2, 3. 4, 5, 6. 7. 8, 9. 10. 11, 12. 13, 14, 15. 16, 17, 18. 19. 20, 22. 23. 24. 25. 26. 어? 아 생각해! 탈락! 아 진짜 탈락! 아 왜 생각해! 20발, 29, 30. 아 진짜 탈락. 인정? 탈락. 20발, 29, 30. 선생님 봐봐. 20발, 29, 30. 아 생각. 20발, 29, 30 하세요. 아니 생각 존나 했어. 하세요. 20발, 29, 30. 31. 졌잖아요. 31. 내가 졌지. 31 하셨잖아요. 왜? 31 하셨잖아요. 31 말하면 지는 거야. 30. 아 민심 보고해. 아 민심 보고해. 알았어. 민심 보고해. 아니 옛날 진짜 상윤이가 반칙 썼어요. 아 민심 보고 인정? 이거 인정? 응. 보고해. 누가 더 많이 올라가? 너. 먹어. 드세요. 하겠습. 졌잖아요. 짜내줘. 아, 짜내 해드릴게요.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해. 왜요? 아 빨리 드세요. 이거 빨리 해야 돼 원래. 저 시간이 없어요. 짠! 하나씩! 가자! 그냥 전 재산 그냥. 아니 에? 당신 먹던 거 안 먹어요. 아 씨발 지가 한 입 처물고 나한테 주고 있네. 아 저 좋아하세요? 너가 날 좋아하겠지. 아 얘 진짜 나 좋아하나 본데? 아 상윤이가 나 진짜 좋아해. 너 나 좋아해 진짜?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. 하지마. 솔직히 말할게. 아 하지마. 솔직히 말하지마. 저는 관심이 없어요. 상윤이가 저 좋아해. 어떤 부분에서? 너부터 말해봐. 뭘요? 뭘? 아니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요. 응. 뭐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 같냐고요. 어떤 부분? 예. 너 맨날 나한테 개인 톡 했잖아. 아 뭘요? 뭐하냐고. 와 이제 날 조두해. 와! 상윤아. 예? 솔직히 말해. 뭘요? 자존심 세우지 말고. 아 이제 뭘 어떤 거 말할까? 나는 자유로움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힘드냐고요? 응. 그럼 진짜 우리 솔직하게 몇 퍼 치는지 말할까요 서로? 솔직하게? 진짜 솔직하게? 진짜 다 걸고? 하나 둘 진짜 솔직하게 말하기. 진짜 솔직하게 하나 둘 셋. 40. 40이라고요?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역시 바스코드. 근데 나 그런 거 있어. 한 자리에서 오래 못 마셔. 힘들어요? 힘들진 않고. 자. 고. 아 이철 어디로 가요? 왜 못 가? 아니 저 어디로 가자고요? 방송을 끄자고요? 응. 왜? 아, 저랑 술 더 먹고 싶어요? 응. 아직 많이 취하셨네. 왜? 아직 많이 취하셨네. 왜? 지금 많이 취하셨어요? 아니 나 안 취했어. 똑같아. 대즈리얼 미친년아 그만 행복하라고. 우리 술 가고 가야지. 뭐 이 정도 먹고 취하겠나? 응.
안 취했잖아. 내가 또 일정을 위해서 또 그런 거 아이가. 똥풀 보안자염님 다섯 개 선물 감사. 연지아 상윤이 진날자 지금 내가 불러서 더 못 먹는 거 아니야 술을. 맞아. 그죠. 베이비 화이트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. 좀 치는데? 넌 바보야. 레모레넬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. 왜 그런 표정을 보세요? 피곤해. 시리 EYS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람지야. 드람지 정신 차려라. 왜 술 잠안 와 깝쳤냐? 아니 게이브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잘못 까본 거 같지? 난물이 되었네요. 그치? 빡세지? 정혜성사심충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힘들지? 상세로이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독하네.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. 싸우지 말자 일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표정을 여기 람지는 상윤이가 믿다. 내 맘을 몰라주는 상윤이가. 운윤이님 12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근데 예전에 다람쥐 이상형이 자기보다 술 잘 마시는 사람이라지 않았나? 맞아. 아니 이제 개... 아직 또라이네? 치킨 피자 무침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상윤아 할 거 없으면 펜코에 람쥐 영상 올라왔던데 그거나 보자. 올라왔다고 영상? 상윤이가 네 보조개에서 헤엄치고 싶대. 너무 졸려워. 집에 못 가봤어. 상윤이가 너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나도 상윤이 싶어. 합성구일장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상윤이가 눈치가 없다 이응지읒. 왜? 인정. 인정. 상윤이 바보야.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. 저 같은 타입이 은근 인기가 많다니까요. 네? 인증만기 임신님 다섯 개 선물 BJ는 감사합니다. 인기 BJ는 다 프레임이야 프레임. 누구세요? 누리야! 왜? 방송 중이야? 스피커야. 누리야 너 나 갖고 싶어가지고 비인기 BJ 프레임 씨였어? 갑자기 왜? 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아 맞아?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왜? 그러면 그랬겠니? 어 근데 누리야 근데 큰일 났어. 왜? 같이 합방 하던 여자가 내가 좋대 어떡해? 왜 콧바람을 끼지? 너 술 취했니? 술 취한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좋대 어떡해. 야 너 지금 스피커에서 술 냄새 존나 나. 누리야. 어? 누리야. 몇 살이신데 그 여자분? 서른. 어? 서른. 연상이셔? 내가 좋대 어떡해. 아 그냥 다 좋다는데? 그냥 좋대? 사람이 좋대? 어 그냥 사람이 좋대 어떡해. 넌 어떤데? 뭐라고? 넌 어떤데? 방송 끝나고 말해줄게. 아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그러면. 알았어. 어? 아 이게 또 힐패스를 해버리. 예나야! 나 방송 중이야. 알고 있구나. 너 딱 너 얘기 중이었는데. 아니 그 연다람쥐라는 BJ가 있어. 배그 BJ, 응. 아니 스타 BJ가. 응. 근데 연다람쥐가 내가 너무 좋다는데 어떡하냐? 너 여자친구 생겼어? 아니 여자친구는 아닌데 날 너무 좋아한다는데 어떡해? 뭐래? 너 집 보고 좋다고 한 건 아니야? 뭐라고? 했던 거 같기도 하고. 아 그래? 그럼 혹시 차도 얘기했어? 아 차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. 그럼 혹시 고기도 구워줬어? 아니 오늘 고기는 안 먹고 대게 먹었는데. 대게 먹었다고? 아 그래? 어. 다람쥐님 오늘 처음 봤어? 근데 실제로는 처음 봤어.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너 바로 고백 갈겼다고? 아 갈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유사 고백 느낌으로 내가 너무 좋다는데 어떡해? 굉장히 진짜 답변 같은 답변을 한다. 예나 여러 명 만나봐야 된다. 어릴 때 연애 많이 해봐야 돼. 우리 고모가 그랬어. 예나야. 응? 너나 좀 만나. 그럼 너 나랑 만나볼래? 어디야? 집이야. 출발할게. 날다람쥐. 여자들은 왜 이러냐 진짜. 부부인이 이렇게 우유부단한. 수비야 근데 큰일 났어 어떡해. 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. 아니 합방하던 여자애가 내가 좋대. 아 말도 안 돼 짜증나. 왜 짜증나는데. 아니 제
아, 또 왜 질투라고? 질투. 아, 진짜 야망 아니야? 아이, 무슨 야망이야. 나도 말할 게 뭐가 있다고. 질투라고 은사는 짜증나. 방송 중이야? 어. 아, 씨발. 오빠.